자, 이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죠. 이거 어느 중학교의 작년에 남학생 수는 250명이랬네요, 그죠? 그러면 작년 남학생 수 250명, 작년에 여학생 수 200명.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 수는 A% 감소. 자, 올해. A% 감소. 그리고 여학생은 B% 증가. 됐죠? 그래 놓고 올해의 전체 학생 수를 AB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전체 학생 수잖아요. 그럼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 250명이었는데, 그죠? A%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아니죠? 이들 놔두고, 그 다음에 250명 중에서 100분의 A가 감소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학생은 200명 중에서 증가잖아요. 200명 중에서 100분의 B만큼 증가. 자, 이게 맞습니다, 이게. 됐죠? 그러면은, 문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문자식이니까. 자, 이 문제 정리합시다. 남학생은 일단은, 좀 줄로 하니까 좀 별로 뭐, 아름답진 않네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100분의 200이고 100분의 25인데 우순간에 하나만 합시다. 요거 공 하나만 지내지 못. 자, 이래 놓고 다 적어요. 왜냐면은 올해 전체 학생 수잖아요, 그죠? 그거는 작년에 남학생 수에서 변한 올해 변동된 올해 그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자, 더하면 이렇게 나열할 수 있죠. 250 빼기 25하고 10분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00 더하기 10분의 20b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개 더하게 되면은 450이죠. 450이고, 자, 이거 10으로 통분하면 되잖아요. 10으로 동그라미 이리 쭉 되죠. 이게 되고, 마이너스 25A 더하기 20B가 되네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막 굳이 그렇게 싫다. 막 이것도. 그러면 이건 450을 적고, 바로 그냥 다 약분 처리했어도 됩니다. 5, 25, 5, 20. 마이너스 2분의 5A 더하기 2B. 이렇게 적어도 답이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만약 이렇게 굳이 한다면은, 통분한다는 거는, 좀 어렵겠죠, 이거는. 450 더하기, 이것도 5로 다 나눠지잖아요, 그죠? 5로 나눠지면은, 5, 5, 25, 5, 4, 20, 2. 2분의, 마이너스 5a 더하기 4b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내게 되면은, 450, 이거 좀 어렵죠? 2분의 5a 마이너스 4b를 적어야 됩니다. 자, 그거는 여기서도 알수 있죠? 이걸 통분해 보세요, 그걸로. 통분하면은, 보세요. 2분의 1이니까, 이거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5a 될 거고, 이거는 2분의 4b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게. 그리고 치죠? 자, 이거 통분한다 생각해보세요, 통분. 통분하면 바로 이래 됩니까? 바로 이래 되죠? 그죠? 맞죠? 그런데 마이너스 이게 만약 앞으로 내민 경우에는 이렇게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은,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또답 처리를, 자, 450을 적고 마이너스를 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놓고 이거를 통분하세요. 그러면 2분의
5a-4b가 됩니다. 어느 걸 해도 답은 되겠죠, 그죠?